그때 35대 넘어가고 나오면 안 돼. 먹자. 먹어야. 맛있었다. 맛있었어. 미션 수행한다고. 김치에 딱 파전. 응? 와. 저 위에 왕벚나무. 야영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텐트도 지금 딱 이쪽에 한 동, 저쪽에 한 동 해서 두 동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여기 보면 탐방전 예약 입장권을 QR코드를 미리 열어둬야 됩니다. 굿모닝입니다. 아, 역시 야영장이 너무 좋아요. 관음사 야영장에서 아주 잘 잤습니다. 어제 예약을 8시 거를 못해서 12시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걸 예약을 했어요. 와, 날씨 진짜 좋습니다. 요 야영장 앞에 편의점 음식점이 있는데요, 여기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김밥 챙겨서 산행을 할까 합니다. 늦었어. 6시 8시 예약을 놓쳐서 10시 12시로 했는데, 정상에 가려면 삼각봉 대피소까지 12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그러려면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지런히 올라가서 정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은 1시 30분인가? 그때 또 하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왔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약 시스템도 있어서 탐방 예약하고, 그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라길 한라산 정상하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구린굴. 네, 구린굴입니다. 오우, 저기 고드름도 맺혔어. 고드름도. 바빠요, 바빠. 뛰어 올라갑니다. 핫 둘. 핫 둘. 거의 뛰듯이 올라가네요. 자, 또 올라가서 봅시다. 새로운 화장실, 마지막 화장실이랍니다. 요게 구급함. 냄새가 좀 난다는데 그렇게 냄새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친환경으로 만들었답니다. 현재 위치는 탐라계교 목교를 지난 위치네요. 개미등과 후지를 올라가서 삼각봉 대피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잘하면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시간을 12시 전에 삼각봉 대피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3분. 늦을 줄 알았는데 삼각봉 대피소 2시간, 대피소까지 딱 2시간 걸렸네요. 쉬지도 않고 막 뛰다시피 걸어 올라왔는데. 12시 이후 탐방 통제. 제 시간에 왔어. 삼각봉 대피소. 성판아 12시, 관음사. 여기 관음사 탐방로 12시. 야. 여기 있어요. 아, 날씨 좋고. 오, 조심.
용진각 대피소. 추억 속의 용진각 대피소인데요. 이 자리가 적설기 산악 훈련하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아,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여기 와서 야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악 훈련 허가 받아서 저 위로 올라가면 고상돈 캐런이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 그 고상돈 캐런에서 산악 훈련도 하고 눈 덮인 곳에서 훈련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여기 어디망대에서 배경을 해서 촬영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날씨 정말 예술이다, 예술. 저기 있는 거 조개 고상돈 캐럿입니다. 저기 아래 대피소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좀만 가면 이제 백록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아요. 반응사 8.7, 성판하 9.6km. 우리 얼마 만에 왔지? 몇 시야 지금? 12시 반이니까 3시간 만에 왔네. 야, 이게 진짜지, 어? 자, 자, 자. 이제 3박 4일의 일정을 잡고 제주도에 왔는데요. 일정을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한라산 둘레길, 산하숲길부터 수확길까지 총 4구간 걸었고요. 그 다음 관음사 야영장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한라산 정상 갔다 왔고요. 이제 내일은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한라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요. 오예. 오예. 한라산 최. 산에 갔다 왔는데 텐트는 여전히 잘 안녕하게 있군요. 그리고 새로운 팀이 하나 두 팀이 더 들어왔네요. 안녕와. 어. 축하 축하. 운영 기간이 7월달, 8월달 그때만 하네요. 샤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기 뭐 야, 달리기에도 좋고 축구에도 좋고 애들하고 와서 놀기 참 좋네요. 이쪽 위로는 또 산책하는 코스도 있고 취사장은 열려 있어요. 취사장은 열려 있는데 샤워장이 없네요. 아쉽군. 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입니다, 별.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here. You just be vibing, reaching for something within you.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here. You just be vibing.
waiting for something.